오늘 2018년 올해죠. 10월 13일에 있었던 보건연구사 서울시 기출문제고요. 다행히 올해 서울시에서 문제를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공개를 해서 이제 그 문제들을 완벽한 문제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맨날 이상한 문제 가지고 막 짜집기해서 풀이하다가 그래서 이제 보건학, 역학 두 가지 내용의 문제가 다 공개가 돼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출제 빈도 보면은 제가 이제 늘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지만 파트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1권에 좀 핵심 내용을 제가 다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 비중이 높긴 해요. 하지만 뭐 계속 다 출제가 되니까 늘 강조하지만 뭐 출제 분포 빈도 이게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보건학이랑 역학 문제는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쉽게 나온 거예요. 이게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 정도면은 만점이 다 나오겠구나, 공부 제대로 한 학생들은 만점 나오겠구나 였고 역시나 합격선이 97점 몇이었어요. 다 맞췄다는 거죠. 아마 요거 말고 하나 그 제가 보기에 미생물이나 이런 데서 틀리지 않았을까, 그 점수가 깎인 부분은 이제 그 선택 과목이 있어서 보건연구사 쪽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건연구사는 경쟁하시는 학생분들 자체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더 잘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제가 쉽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렵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쉬우니까 그만큼 요만큼의 실수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우니까 그 와중에 누가 좀 더 잘하냐는 거고, 결국은 그냥 내 페이스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건연구사 문제가 이때 말고 2014년, 15년 공개되고 16년에 공개 안 되고 17년 공개 안 되고 18년 공개가 됐는데 14, 15 문제가 공개가 되고 16년에 비공개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출제했었어요. 그때 저도 가서 봤는데 문제를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문이 지문도 길고 보기도 길고 막 읽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당시에 합격선이 70몇 점이었어요. 역대급으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만큼 어렵게 또 출제가 됐다가,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학습 이게 더 양이 더 많아지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 어렵게 나와도 이게 높아요, 합격선이. 그래서 결국은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자, 이번에 보건학 문제들 쭉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1번 그 역사 문제인데 늘 우리 뭐 보건학이든 공중보건이든 늘 출제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프랑스 마르세유 최초의 검역법 통과돼서 검역소 설치됐다 언제예요? 1383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얘는 어느 시기 중세기에 해당이 되겠고, 존 스노의 콜레라 역학조사 보고서 하면 1855년, 1855년. 그래서 근대기 황립기의 시작이 존 스노우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황립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알마타 선언 언제였죠? 1978년, 그러니까 현대기겠고요. 스웨덴에서 최초의 국세조사를 실시했다 언제예요? 1749년이었어요. 얘는 언제예요? 여명기죠. 그러면 중세기, 황립기, 현대기, 여명기니까 요거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하면은 가라나다겠죠. 이거 뭐 일반적으로 늘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 환경 기준, 정말 이런 문제를 내주다니, 그쵸? 기준 7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뭐냐? 기준에 뭐뭐 있었어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PM10, PM2.5, 그리고 오존, 납, 벤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그러니까 두 개의 기억 니은이죠. 정답 1번이고요. OECD 의료보장 제도 중에서 NHI랑 NHS가 있는데 NH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예요? NHI는 국민건강보험형, NHS는 국민보건서비스형, 국가보건서비스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NHI, 건강보험, 사회보험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NHI는 적정관리 대상 전 국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용한다. 일괄적용하는 것은 어디? NHS의 특징이었고 NHI는 조합별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물론 이제 하나로 하고 있지만 뭐 나라마다 NHI 국가들은 조합이 여러 개 있는 나라들도 있죠. 재원조달 뭐로 한다? 보험료 조세로 하는 건 NHS였고요. 의료비 통제 효과 누가 강하다? NHS가 의료비 통제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책임의식을 견지한다. 뭐를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1차적 책임의식을 견지하는 건 NHI. 그럼 NHS는 국가 책임의식 견지다라고 했었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4번 문제. 세균성 식중독. 자, 경구 감염병. 경구 감염병이 뭐예요? 소화기계 감염병이죠. 두 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경구 감염병은 그러니까 경구 감염병이라는 건 먹어서 걸리는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은 비교적 소량의 균으로 발병하고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의 세균이나 독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둘의 차이였어요. 세균성 식중독은 그래서 경구 감염병에 비해서 잠복기가 비교적 짧고 면역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 어때요? 왜 이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의 세균이나 독소를 먹고 걸리기 때문에 잠복기가 비교적 짧다라고 했고요. 면역은 잘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경구 감염병은 2차 감염이 거의 없고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일어난다. 반대로 되어 있죠.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은 2차 감염이 잘 일어나고 식중독은 2차 감염이 없다. 그래서 경구 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하지만 세균성 식중독은 격리가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감염병 병원체에 주로 인체 내에서 잘 증식하고 식중독 원인균은 음식물에서 잘 증식한다. 이 얘기죠. 자, 왜 감염병이 비교적 소량의 균으로 발병된다? 병원체 조금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잠복기가 긴 거예요. 증식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식중독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하지 않으니까 음식물 안에서 증식을 다 해서 대량의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걸리니까 잠복기가 짧아진다라고 했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 2번,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공기 중에 유해인자 농도에 대한 강도 노출 기준 TF에 대한 설명 묻고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자한 경우에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 상가작용이 뭐지? 그거 모르면 그냥 둬요. 모르는 내용 그냥 두고 유해성. 근데 어쨌든 두 개 이상이 같이 있으면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겠죠.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은 TF의 TWA죠. 그러니까 1일 몇 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시간 노출 기준은 15분을 기준으로 한다. 천정값은 작업시간 동안 최고로 노출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1번이에요. 상가작용은 두 개가 들어오면 예의 작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예의 작용, 예의 작용이 합쳐져서 좀 더 유해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문이 되게 길지만 읽어보면 다 별 내용들이 아니죠. 수질검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다 고르라는 건데 수질검사에서 대장균 검출은 병원 미생물이나 분변 오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뭔가 분변 오염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왜 근데 대장균을 그 수질 오염의 생물학적 지표로 쓰느냐? 쉽거든요. 검출하기. 검출법이 간단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지표로 중요성이 있다. 중요하게 보고 있죠.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이 됐다라는 것은 유기물질에 오염이 됐는데 얼마 되지 않은 상태다. 왜요? 단백질이 질산화 과정, 산화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가 암모니아성 질소였기 때문에 오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분변 오염을 의심한다.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변 오염을 의심하는 거고요. 수중에서 과망가산 칼륨 소비량을 검사하는 이유, 왜 유기물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보려고 하는 게 BOD나 COD였죠. COD 때 과망가산 칼륨 소비량을 보는 거고요. 자, 그 소비량이 많다라는 것은 오염 물질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질산성 질소는 단백질이 질산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질산성 질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소 화합물이 산화돼서 만들어진 최종 산화 물질이다.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유기성 질소 질소와도 연계가 있다. 왜요? 단백질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되고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유기물의 오염 지표로 의미가 있다. 모두 맞는 설명들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고요. 다음에 7번 문제. 의료인이 맡고 있는 일정 지역의 주민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상응하는 보수를 의료인에게 지급한다. 뭐예요? 맡고 있는 사람들 머리 숫자대로 지급한다. 인두제에 대한 내용이죠.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고요. 8번에 인구구조 형태에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대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 감소형이다.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다. 뭐예요? 항아리형 얘기하는 거죠. 가장 진화된. 그래서 피라미드형은 어때요?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요. 인구 증가형이다라고 했고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상이다. 종형은 어때요? 종형은 인구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뭐예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둘 다 낮아지면 아, 그 출생 그러니까 사망률은 지금 낮아 있으니까 출생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두 배 정도가 된 거죠.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자, 그다음에 항아리형으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유형이 되고 별형은 출생 사망이 아니라 유입 유출에 의해서 누가 65세 이상 아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층 인구가 50% 이상, 2분의 1 이상일 때 별형이라고 했죠. 정답은 항아리형. 다음, 문제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반복된 검사 결과가 일관성 있다, 일치한다, 계속해서 같은 값을 찾아낸다? 신뢰도에 대한 내용이죠. 신뢰도. 자, 신뢰도와 타당도. 타당도는 얼마나 정확한 값을 찾아내느냐. 신뢰도는 얼마나 일관된 값을 찾아내느냐. 일관된 값이 나오느냐였고요. 민감도, 예측도, 특이도는 다 뭐예요?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였죠.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10번 문제. 하수처리 과, 아니, 10번 문제. 뭐예요? 비교 위험도 구하는 건데, 이게 얼마 나왔어요? 비교 위험도. 못 구했어요.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 위험도를 만약에 못 구했다라면 그거는 국어를 못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애들 산수책에 막 뭐 누가 뭘 가져갔고 영희가 뭐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철수가 몇 개 가져가고 이렇게 몇 개 남았을까? 약간 그런 문제를 왜 이렇게 냈지? 별로 세련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냐면 마을에 2만 명이 있대요. 그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러면은 담배 피우는 담배, 여기가 노출이라고 볼게요. 담배를 2만 명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이래요? 8천 명이래요. 다 8천 명이래요. 이것만 준 거야. 그럼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2만 명 중에서 8천 명이 담배를 피면은 나머지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2천 명이겠죠. 이렇게 지문이 나와서 뭐를 구해라라는 무조건 표를 그려보세요. 채워 넣으시면 돼요. 12,000명이래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11,000명이래요. 그럼 이 사람도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폐암에 걸린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 이거 문제를 풀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폐암에 안 걸렸대요. 그럼 A, B, C, D 중에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D에 들어가야 돼요. 담배를 안 피고 폐암에도 안 걸렸다. 여기가? 11,000명이래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죠. 폐암에 걸린 전체 사람이 2,000명이래요. 그러면 A랑 C를 더한 게 2,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문제 내냐면 보건연구사 시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걸 쭉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여기가 2,000명이니까 여기는 18,000명이겠고 여기 1,000명이겠고 그럼 여기도 1,000명이겠고 여기는 몇 명이에요? 7,000명이겠고 이거 알면 비교 위험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위험도는 어떻게 구해요? 비노출군 12,000명 중에서 누구? 질병에 걸린 사람이 1,000명이고 노출군 8,000명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1,000명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 아마도 2분의 3이 나올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가 계산까지 해드리진 않을게요. 요렇게 계산하는 문제. 그래도 친절하게 소수점으로 안 하고 그냥 분수로 끝내줬잖아요. 그나마. 저도 사실 저도 이 지문을 보고 뭐라는 거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시험 보다가 그럴 때는요 정말 침착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를 구해라 라고 하면 무조건 표부터 그리세요. 그게 가장 간단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다가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표를 그려서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아, 이런 문제 너무 좋죠. 우리 생각 안 해도 아무 생각 안 하고 풀 수 있게 만드는 문제. 하수 처리 과정의 순서 어떻게 돼요?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이 처리. 아, 정말 고마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자, 재해 지표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재해율 하면은 백인율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근로자 100명당 재해 발생 건수, 재해자 수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강도율 뭐예요? 강도율은 그 몇 시간 동안 천 작업 시간당 근로 손실 일수, 작업 손실 일수인데 100만 근로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는 뭐예요? 이거는 도수율이죠. 여기 있는 1000 근로 시간당 근로 손실 일수가 강도율이죠. 그렇죠. 두 개 바꿔서 낸 거고요.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수, 사망 만 명당 사망자 수니까 사망 만인율이죠. 그래서 재해 발생 건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다음에 4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상호 의견을 진술한대요. 뭐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배심토의에 대한 설명, 친절하게 그래도 되게 출제자가 혹시나 아마 헷갈릴까봐 심포지엄을 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포지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고민의 여지가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누군가 단상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상호 의견을 진술한다라는 표현으로 토론이라는 것을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결국 뭐예요? 서로 상호 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그 관객들이 그거를 보면서 교육을 받는 거 패널 토의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14번 문제, 1차, 2차, 3차 예방. 그래서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거 보건교육, 1차 예방, 건강진단, 3차, 2차 예방, 그 다음에 예방접종, 1차, 직업적 재활, 3차로 봐야 되겠죠. 정답 기억디귿 2번. 그 다음에 절지동물 매개 감염병, 절지동물이면 이거 뭐예요, 정답?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죠. 왜 그래요? 자, 절지동물 매개 감염증은 뭔가 매개물, 모기 또는 뭐 있죠? 그 진드기, 벼룩이 이런 애들이 매개하는 감염병인데 보니까 말라리아, 일본내염,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다 누가? 모기가 매개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얘네들 사람 간에 직접적인 전파는 다 없다 그랬는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떤 경우에? 성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고요. 엄마가 아기에게 수직 감염도 돼서 소두증 문제 있잖아요. 대표적인 직접 감염이죠. 그래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에요. 다음에 학교 보건. 학교 보건이 중요한 이유, 옳지 않은 것. 학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큰 집단이고, 그다음에 학생을 통해서 학부형까지 건강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적인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우리 교재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학교 보건은 여러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비슷한 연령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건 사업을 하기에 유리해요.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보건 교과목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보건 교과목에 굳이 성적을 향상시킬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나 건강을 위한 뭔가 그런 것들을 바꿔주기 위한 거지 성적은 보건에서 의미가 없어요. 지식 전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닌 내용. 다음 17번도 너무 땡큐한 문제죠. 만성질환의 특징, 아닌 거, 잠복기간이 길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이 되고 원인이 복합적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질병 발생 시점이 분명한 게 아니라 불분명하다라고 했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18번 비례 사망 지수 계산하래요. 뭐 부양비, 노년 부양비, 유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비례 사망 지수 이렇게 인구 수나 이런 거 제시해서 여기다 숫자 넣어놓고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다 숫자 다 넣어놓고 뭐 정답 찾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 비례 사망 지수는 누구 중에서 사망자 중에서 전체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 50세 이상 사망자 수 그러니까 요거 디귿 분의 리을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그래서 리을을 디귿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는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19번. 2군 감염병이래요. 봤더니 수두, 풍진, 백일의, 소아마비 다 2군인 것 같고요. 루벨라 바이러스라고 아예 답을 줬어요. 루벨라 바이러스 뭐예요? 풍진의 원인균이잖아요. 풍진, 루벨라. 자, 비말이나 공기 전염 되고요. 비부, 후두부, 체내로 침입하면서 임신 초기에 영향 준다라는 거. 태아에게 영향을 줘서 기형아 분만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루벨라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풍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20번. 보건의료가 갖춰야 할 요건, 우리가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접근성, 효율성, 질, 지속성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도 도입했고요. 보건의료, 보건진료원 제도를 통해서 간호사를 훈련시켜서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대요. 이거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제도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필요해요? 공중보건의사 왜 필요해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보건의료가 도입되고 나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나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이 보건진료소가 설치돼서 보건진료원이라는 것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접근성을 높이고자. 왜냐하면 의료 취약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서 정답은 접근 용이성이 가장 적절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로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진짜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건연구사 보건학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아, 요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공부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극히 쉽게 출제됐던 케이스예요. 내년에 문제가 2019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꼼꼼하고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